안녕하세요. 정경의 전영민입니다. 오늘은 어저께 게스팅에 이어서 오늘도 우리 초등학생 유튜브 하는 낚시TV라고 오늘은 정수리 게스팅 마지막으로 해보게 할 거고요. 그러고 나서 이거 끝나고 나면은 더 강한 훈련에 들어갈 겁니다. 여러분들. 자, 지금 제가 우리 낚시TV님한테 가가지고 낚시 어떻게 줄을 잡는가, 닐에서 어떻게 줄을 잡는가, 이거부터 여러분들께 한번 좀 보여드리겠습니다. 제가 가서 한번 교육을 한번 시키게 보겠습니다. 가르치고 나서 게스팅 하는 자체가 한 80m, 100m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. 지금 제가 나가서 게스팅 하는 이 백사장에서 바로 물로 던지는 게 아니고, 백사장의 모래밭에, 이 모래밭에 바로 던지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, 게스팅 하는 그 모래밭에 던지는 것을 여러분들께 한번 모습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, 준비. 하나, 둘, 셋. 아, 좋았습니다. 소리 좋고. 허리 힘 잘 빠졌고. 괜찮습니다. 지금 이렇게 백사장에서 이렇게 우리 송정 백사장이 2km 됩니다. 2km 되는 데에서 이렇게 지금 캐스팅을 하고 있습니다. 이렇게. 오늘 마지막으로 이렇게 연습을 해봤습니다. 자. 내가 저 파이프 시연한 거는 저 추가 저렇게 해서 지금 낚싯대를 담아 보게 된다면은 내가 잘 치면은 저 파이프가 맞게 됩니다. 딱 소리가 나게 되고요. 잘못 치게 됐다 한다면은
예, 바프에 건드리질 않습니다. 바프에 딱 건드려주는 것만 건드려줘도 10점 만점에 10점이 들어가게 됩니다. 여러분들. 들어갔습니까? 예, 지금, 우리 낚시TV님께서도 지금 요 줄에, 요 바프에 지금 맞았다고 그래 했습니다. 자, 나머지 이야기를 좀 드리고. 이때까지 저를 만나면서 지나치와 용품나치와 여러 가지를 많이 배워봤는데 오늘부로 좀 새롭게 접근 마지막으로 그동안에 배웠던 가지고 또 다른 데서도 낚시 우리가 낚시를 해봤습니다. 그쵸? 낚시를 해보고 또 고래님도 잡아보고 여러 가지 고기를 많이 잡아보고 그래 했는데 자, 오늘 수리 캐스팅이 마지막이라고 보잖아요. 또, 다음에는 다른 캐스팅을 내가 감사드리겠지만, 오늘 주로 수리 캐스팅은 마지막이기 때문에, 이제, 그 소감이 없고, 이때까지 또 배우고 싶어요. 여러분 이렇게 그나마 다른 학생들 나타나면 한 몇 분 안 하면은 저 만나러 오지를 않았습니다. 그래도 한 동네를 살고 또 이렇게 낚시를 너무 좋아하다가 보기에는 그래도 그 제가 감성돔도 잡아봤고 아직까지 등해돔도 못 잡아봤거든요. 등해돔 잡는다면 등해돔 한 25짜리 잡는다 그러면 내가 저거 뭐 낚싯대 하나 드린다고 선물로 이뤘다든지 내가 선물로 하나 하겠다고 아직 그렇게 했는데 아직 등해돔 못 잡아봤습니다. 자 여러분들 앞으로도 제가 이런 우리 부계자들을 제가 많이 함께하고겠습니다.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다른 캐스팅을 또 어떤 캐스팅을 제가 발표할 텐데 또 그런 캐스팅도 이제 다음에는 이런 식으로 가서 또 그런 캐스팅을 볼 거예요. 그런데 지금 이때까지 한번 보이게 쳐보겠지만 한번 보이게 쳐보겠지만 이때까지 저하고 돌아다니고 캐스팅하고 이때까지 그래서 이렇게 교육을 많이 발차주가지고 참 좋은 분을 받고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. 전장님께서 캐스팅을 많이 가르쳐줘서 참 좋은 분이라 생각합니다. 아이고 감사합니다. 저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